안토니오 성인은 3세기 중엽 이집트 코마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성인은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세상에 그릇된 가치를 거슬러 극기와 희생의 삶을 이어간 성인은 사막의 성인, 수도 생활의 시조로 불릴 만큼 서방 교회의 수도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4세기 중엽 사막에서 선종하였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안토니오 아빠스가 광야의 은수 생활로 하느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 자신을 버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7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 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내 손가락의 싸움을 내 손의 전쟁을 가르치셨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당신께 새로운 노래 부르리다.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부르리다. 당신은 임금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종 다윗을 악독한 칼에서 구하시나이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저는 그 일선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과 다르게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 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에 와서 보니 어떻게 보면 사제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월금 5일간 일을 하고 토일을 쉬는 것이죠. 제가 사제가 되고 항상 쉬는 날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했고 본당에 있으면서 월요일만 쉬었는데 처음으로 토요일과 주일을 이제 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엔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이게. 예. 사람들이 토요일과 주일날 쉬니까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극장에 가면 팔걸이를 다 썼습니다. 양쪽에. 왜냐면 월요일날 오전에 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쉬는 날. 아무도 월요일 오전에 오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번 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팔걸이 다 내 건데 쓰지도 못하고 눈치도 보이고 좀 어색하고 했는데 지금은 주 5일제라고 해서 제도가 정착돼서 우리 국민이 토, 일 이틀을 쉬고 있지만 주 5일제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실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영자 쪽에서 이제 뭐 나라가 망한다, 중소기업 다 망한다 했지만 사실 우리 민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민족이죠.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주 5일제가 정착이 됐는데 그러고 보니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SUV라는 차가 없었는데 이제 주말에 쉬다 보니까 이제 캠핑도 가고 여가도 즐기면서 SUV라는 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내수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여행도 가고 레저를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선진국의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는 주 4일제도 보고 있고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 근무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 하는데 돌아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냥 쉰다고 해서 그냥 몸만 잠을 자고 뭐 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제대로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이제 올가매려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은 미리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시면서 병자를 가운데로 데려놓고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나쁜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사람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고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했죠. 근데 하지만 아마도 바리사이들이 답을 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도 나쁜 일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계명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 일체 금지 그 모든 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무조건 안 된다. 착한 일도 안 되고 나쁜 일도 안 되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노기를 띄시고 바라보셨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고쳐주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을 계명을 어겼어. 너도 같이 죄인이야. 같이 원 플러스 원 패키지로 너도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기를 띄시고 사람들을 둘러본 다음에 친히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돌아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차분하게 주일을 쉬는 게 우리한테 올바로 계명을 이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내가 주일을 잘 쉬었는가를 보려면 그 월요일 아침을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월요일 아침에 새롭게 일과를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이 충전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가끔 고해실에서 신자분들이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해하시는 걸 들을 때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주일미사 빠지신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일미사 빠진 거랑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못한 거랑 사실은 이게 많이 관련이 없거든요. 미사 참례는 우리 신자로서의 어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차분하게 쉬는 거. 미사를 참례해도 주일 미사를 참례해도 흥청망청 보내고 몸을 망가뜨리고 밤새 술 먹고 놀고 이러면은 사실은 주일을 제대로 못 보낸 것이죠. 그러니 신자분들도 주일 하루 또 내가 의미 있게 쉬는 날이 있다면 몸과 마음이 쉬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도 같이 충전하는 그런 좋은 휴일, 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계명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쉬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식일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손을 내미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안토니오를 기리며 주님의 제대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찾아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안토니오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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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산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안토니오가 어둠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저희도 구원의 성사로 힘을 얻어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